우리 충청도 특집 마지막 집, 우리 천안, 천안삼거리. 저희가 충청도 특집 와가지고 저희 또 이렇게 마지막 가게인데 저희가 왔다고 지금 충청도가 지금 마비가 됐어요. 아,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첫 번째 어떻게 한 명도 안 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다 만족스러워서. 어, 괜찮았어요? 네. 좋았어요. 나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 있어요. 예, 네, 뭐요? 오늘은 왜 국물 요리가 없어요? 아니, 아미가 약간 너, 요즘 그러네? 신기가 좀 있어요. 먹기가 있어요, 먹기. 먹기. 아니, 오전에 고기 구웠겠다. 그리고 이전에 양식 갖다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물로 한번 다스려야죠. 여러분. 그러고 딱 집 가면은 아주 편안한 밤. 맞아. 바로 그냥 자면 되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 특집의 마지막 이 천안에서 특별한 순댓국집이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순댓국 먹어? 뭐 순댓국 원래 맛있기도 한데 예, 저 국물이잖아요. 네. 이 집 뭐 순댓국만 뻔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 보시면 어마어마한 메뉴들이 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집 바로 들어가시죠. 천안삼거리. 멜로디가 그게 아니라니까. 아, 그건 노래 아니라고. 아니, 음악 깜짝. 그 인테리어 약간 할머니 집에 온 것처럼 깔끔하고. 우리 할머니 집 아니다. 아, 천동 씨 오늘 근데 약간 충청도 돌아다니고 지금 천안으로 특별히 잡았는데. 네네. 지금 마음에 드세요? 아, 우선은 맨 마지막에 순댓국이라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지금. 여기 어, 갑자기 맨... 든 생각인데요. 네네. 약간 죄인 같으신데요? 약간 죄인 같으신데요? 근데 왜 저만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수용 재판! 수용. 우리 면회 온 것 같아, 면회. 자꾸 진짜 왜. 이 집에 순댓국도 이따가 뭐 맛을 보겠지만 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 순댓국 전에 뭐가 있나 봐. 순대 먹나? 나 수육 좋은데. 와, 순지탕 맛있겠다. 내장탕, 아, 내장탕 맛있겠다. 아, 막창 순대, 나 막창 순대 진짜 좋아하는데. 메뉴 바로 한번 나와주세요. 아마 우리 세 분 이런 내장탕 본 적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이 내장탕의 특별한 이유는 암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막창, 곱창, 오소리 감투까지 푸짐한 내장탕입니다. 첫 번째 자신 있게 추천하는 메뉴 내장탕 나왔습니다. 오, 얼큰하게. 보통 내장탕 하면은 소내장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는 약간 돼지 부소 그 내장탕이네요. 맞습니다. 힙합 씨가 또 국물 매니아로서 내장탕 먹으러 갔다가 실패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여기 좋다. 그냥 순댓국, 얼큰 순댓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대 없는 순댓국. 국물은 딱 그 베이스인데? 아니 뭐 해장하러 왔다가 오히려 술 먹게 되는 메뉴죠. 와, 냄새 구수하다. 엄청 깔끔하게 정갈하게 오네, 나. 식감이 꼬독꼬독한. 오빠. 아, 맛있다. 이게 내장이 다양하니까 식감이 되게 다채로워요. 꼬독꼬독, 쫄깃쫄깃, 보들보들, 탱글탱글도 있다. 그냥 안주로 너무 좋아. 군더기가 예. 장난 없습니다, 여기. 솔직히 이 정도면 전골에 들어가는 양만큼 되거든요. 오. 네. 와, 군더기 진짜 많다. 와. 아. 우리 또 지금 내장탕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네. 우리 지금 내장 리듬이 끊기면 안 되죠. 또 있어요? 드시면서 또 여기 또 곁들이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음식 곧 등장하니까 계속 즐기시기 바랍니다. 말 주세요. 오늘 내 내장보다 돼지 내장이 더 많겠다. 불내장 볶음을 또 조리를 하실 때 다른 기름을 쓰지 않고 이 도래창에서 나온 순수 이 부속 기름으로만 튀기듯이 볶은 게 또 이 집의 특징입니다.
불내장 볶음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도래창 들어가는데? 오! 우리 센터로서의 자질이 역시 있어요. 이 도래창이라면 사람으로 치면 장갑막에 해당하는 부위로 간을 보호하는 역할이라서 지방이 또 많은 부위입니다. 정말 이 집에서 자부할 수 있는 메뉴, 불내장 볶음입니다. 와. 와. 정말 미역국 뭐야 이거? 내팀. 내팀. 미쳤다. 양념 진짜 맛있네. 야, 밥 쏘는 거, 밥 쏘는 거. 그런가. 와, 이 뭐야, 또. 콧무네, 콧무. 섞어서. 한국자에 다 담은 거 같은데야? 그렇지. 뭐, 티스푼으로 먹는 거 같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전혀 안 짜고. 이 식감이랑 이 식감이 분리돼가지고 느껴져, 지금. 어, 따로 넣는데 또 잘 어울리고. 그렇지, 그렇지. 이 내장탕 맛집 서울에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여기 지금 거의 1등입니다. 정말 초콜릿이에요, 정말로. 근데 난 진짜 막창순대 진짜 먹고 싶어요. 막창순대 없나? 어? 지금 희밥 씨 뭐 먹고 싶다고 했죠? 막창순대. 막창순대 다음 메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막창. 분식점에서 파는 그 피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막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전라도식으로 찰밥이 많이 들어가서 이 순대 몇 점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는 든든한 순대, 우리 막창순대입니다. 와, 막창 순대. 예. 어때요? 맛있어? 냄새 안 나? 냄새가 안 나. 어, 진짜. 와. 미각 쫀득쫀득하다. 와, 막 들어오는 소와 겉에 쫄깃한 막창이 조합이 진짜 이거는 돼지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다.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 이 오빠 이상해요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건데? 그냥 있는데. 근데 만약에 다른 데서 막 막하실 겁니다.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야, 몇 개, 몇 개 꽂으셨대, 천둥. 와, 천둥. 여섯 개야? 천둥 여섯 개 꽂이 갑니다. 이거 조심해, 이거 찔려고. 이거 찔려, 찔려. 안에 넓어, 괜찮아. 와, 천둥 들어갑니다, 천둥. 어, 막창 다섯 개, 이야. 와. 아, 눈이 커졌어요. 이 속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되게 부드럽다, 이거. 와, 근데 이렇게 냄새 안 나는 막창 순대를 먹었어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인생. 인생이야. 인생 순대, 와.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약간 놓친 게 있습니다. 이 집 소스도 DIY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조금 제조를 해서 먹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소스, 우리 사장님만의 레시피가 들어가면 새우미 소스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레시피로 만드신 다대기랑요. 거기다가 또 새우젓을 첨가한 소스고요. 포장에 들깨가루 한두 숟가락 딱 넣고 거기다가 고추기름 넣으면 뭐 반칙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소금인데요. 그 다진 마늘과 함께 하나하나 수제를 만든 정성 다한 소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거, 들깨 초장. 어, 힙합 시픽은 들깨 초장도. 소금. 이 초장의 상큼함과 이 순대의 부드러움이, 와, 용어 땅바지 진짜. 저는 소금. 근데 그 맛 있죠? 그 맛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 소금을 해가지고 그 맛만 끌어올 수가 있어요. 난 또 반대로 새우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새우랑 같이 먹으면 이 본연의 맛이 좀 더 극대화돼요. 감칠맛이 쫙 올라와요. 이거 잘 먹어. 저게 매콤한 양념까지 조화가 너무 좋아요. 어, 저는 이따 이거 포장해서 할 거예요. 이거 저도요, 할래요, 해주세요. 진짜 진심이에요. 이거 진짜 부모님 갖다 드리고 싶어요. 정말 부모님 갖다 드리고 싶어요.
왔어요. 여기 챌린지는 뭡니까? 여기가 또 명생이 그래도 순댓국집 아닙니까? 순댓국 도전 먹방입니다. 아 진짜요? 오늘은 좀 행복할 것 같아. 부인분 준비했습니다. 부인분이요? 333? 예, 333. 뭐 369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점저 순댓국 침공. 아 근데 국밥으로 도전 먹방하면 힘든데? 아 뭐 힘들면 내가 먹게. 이야 나 이 밥이야. 야 든든하다 갑자기. 이 밥이야. 가시죠. 주세요. 이 집 순댓국은 피순대 두 종류와 머릿고기가 들어간 순댓국이고요. 돼지 사골 육수인데 머리뼈도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것보다 국물이 조금 더 뽀얗고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9인분의 순댓국을 맛있게 드시면서 또 한 가지 미션이 추가가 됩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순댓국 맛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뚝. 굿뚝. 갑시다. 몇 분이죠? 도전 시간? 30분 순댓국 9인분 도전 먹방 스타트. 와 근데 와 피순대 피순대. 와 피순대야. 밥 말아서 먹어야지. 여기가 밥 말았어요. 와, 푹 꼬았네요. 완전 그냥 곰탕이나 그런 것 같다. 와, 나 국물 진짜 진해. 아니, 국물에 고기 맛하고 이거 다 된 것 같잖아. 근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게 사실 뭐 양도 양이지만 이게 뜨거운 게 좀 문제예요. 이렇게 도전 먹방 제한 시간 안에 먹어야 되니까. 맞아 맞아. 뜨거운 게 문제라고. 진하다. 현뚝 씨 이제 약간 국물 공략하고 있어요. 국물. 와 지금 국물만 한 3리터 먹은 것 같은데요? 딱 건더기. 와 건더기 호흡이 잘 맞아요 지금. 아 지금 이제 14분 30여초 남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 순댓국 맛 표현이 또 서브 미션으로 추가가 돼 있고요. 저는 제 장례식엔 육개장 대신 이거로 넣어달라고. 아니 갑자기요? 오늘 난리 났는데? 왜 찐이야? 나 그렇게 유언 남길 거야. 사장님 마음에 드시나요 이벤트? 통과. 통과. 저는 불자인데 불자인데 천국을 맛보고 왔습니다 사실. 너무 좋습니다. 뭐 다 좋대요. 그러니까. 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국물이 정말 진해요. 너무 맛있어요. 꼭 청뚱을 담갔다 뺀 것 같은. 야, 그거...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그 정도면 맛있지 않아요? 아, 좋은데? 도달도달도. 말씀드린 순간 지금 12분 30초 정도 남았고요. 바닥이 보입니다, 거의. 와, 살짝 들었어요, 야. 이밥 마지막 투바트 올리고 있습니다. 아미 완뚝했고요. 청뚱 지금 국물 떡세스 했고요. 희밥 마지막 건더기. 와, 10분 51초 남기고 굿뚝 도전 먹방 성공입니다. 진짜 든든하네요. 아,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집 들어오시면서 뭐가 보이시죠? 아메리카노. 이건 자판기 커피 아닙니다. 좋은 원두를 쓴 아메리카노가 두 가지 맛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커피 맛있다, 근데. 진해. 어우, 좋다. 진짜 잘 먹었다. 충청도에서 오늘 대전부터 천안까지 다양한 맛집들 다녀봤는데 어떠셨어요? 충청도 맛집다.